지금도 한예종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뭐 대단한 인물들 기대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Western classical music is not unfamiliar territory for Korean musicians. Individual performers like world-renowned conductor Jung Myung-hoon or opera singer Cho Soo-mi have long been staples on the global stage. But recently, we have seen a revolution of sorts in the global music world. This year alone, young Korean artists have swept more than 30 top prizes at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So what is behind this new K-wave? On this episode, our globalist is Kim Dae-jin, who himself is a world-renowned classic pianist and now head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4반세기가)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오며 제가 정한 목표는 학생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창의력일 것 같아요. 방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자기의 음악적인 폭을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방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이제 올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휩쓴 글로벌한 그 경쟁이 러시아 다음으로 많더라고요. 러시아랑 아주 가깝게 쫓아가더라고요. 러시아가 사실은 원래는 국제 콩쿠르를 휩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비결이 뭡니까? 총장님께 많이들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보세요?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 해외 언론에서도 와서 그 분명히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결이 따로 없어요.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출중함, 재주가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지금 상황이고 굳이 이제 방법 그 비결을 찾는다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공연 예술 아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무대 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중간 단계는 조금 신경을 썼었죠 그동안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라 하면 연주 연습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뭐 교수님들이 다 오셔갖고 네. 연주하는 걸 들어보고 또 학생들도 와서 조그만 음악회 같이 만들어갖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축구를 말하면 왜 그 해외팀 와갖고 평가전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연습을 많이 시킨 것. 그것이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장님 그거는 사실은 총장님 세대나 그 뭐 다음 세대까지도 그러한 훈련을 해외 나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나요? 그런 훈련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 하면은 한 학년에 12명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정원이 12명이고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언제라도 쉽게 내일 뭐 몇 시에 리허설을 하니까 네. 네, 거기 다 와라. 그러면 애들이 다 와서 들어주고 네,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해요. 굉장히 소수 정예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드로 본다. 네네네. 해외에서는 그게 그런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죠. 훨씬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고 또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외에서는 이 개인 위주의 어떤 사고나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체로 뭐를 하는 거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콩쿨 나가는데 왜 우리가 가서 뭐 이럴 수 충분히 있는데 그렇죠. 이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 동료가 콩쿨이 나가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동료 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수의 12명이라는 친구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1993년에 음악원이 이제 개원을 했고 그때도 아직 입학 시험 때 타 학교 커튼을 치고 했죠.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 볼 수 없는데 그때 막을 다 없앴어요. 근데 그 막이 있었던 이유가요. 네. 편견을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편견을 하지 말라라 그래서 막을 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연주자의 실질적인 모습을 못 본다는 네, 측면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네, 이제 그런 할 수도 있다라는 수도 있었죠. 네. 악기 연주하는 거를 안 보고 어떻게 소리로만 들어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 악기와의 어떤 소통은 잘 되고 있느냐? 악기와의 일체감은 있느냐? 아니면 뭐 악기를 정말 손쉽게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편안히 다루는 것이냐? 뭐 이걸 봐야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주를 지금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주가 많이 있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예, 재주가 또는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그날 뭐 사실 발현이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뽑아서 4년 이상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우리나라에선 참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이 말하자면은 그 가능성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심사도 해보셨고 네네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을 보는 잘 보는 분 중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떤 학생을 봤더니 네. 이 가능성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 건가요? 네. 연주할 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해석이 입력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배운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느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냐는 판별이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더라도 인류 연주자들 공연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와서 전달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아픔을 표현을 하겠어요? 하게 시킬 수는 있어요. 그걸 입력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조금 작게 해보자, 여기서 좀 커져보자, 아니면 더 크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전달력에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감정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겠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입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총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50대, 60대 아니라 30, 40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총장이 보시는 학생들은 10대잖아요. 그것도 어린 10대. 재주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 그런데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되면 아, 이 부분에서 이 곡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감정이다를 본능적으로 아는 아이들. 바로 영재들인 거죠, 그것이. 네, 그래서 어떤 입력을 통해서 굉장히 잘 습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수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어떤 뭐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느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영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계 쪽에서 영재와 수재가 네. 구별이 잘 되고 있느냐는 한번 우리가 이제 많은 발전을 했고 많은 증명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유일하게 영재다 신동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는 제 지식으로는 사실은 모차르트 하나였었거든요. 수재가 나와서 수재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또 하나의 영재가 탄생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네네. 한번 잘 영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재 슬래시 영재 네, 그렇죠. 뭐 그 정도의 그 친구들이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물론 한국 학생들보다 외국 학생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비교해서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 혼자 항상 하는 생각인데 외국 학생들의 창의력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손재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완벽한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되겠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부각되는 이슈가 창의성이 필요하다, 네. 개성이 필요하다. 아마 이 이야기는 굳이 예술에만 지금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 추측인데 창의력과 개성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왜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저 교수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복 입고 다니고 네. 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름을 잘 인정해 주지 못했었거든요. 어떤 질문을 선생님이 하고 학생들한테 다 답을 기다리면 앞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나도 저 학생들의 답에 뭔가 비슷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일단 학생들이 하지 않고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일단 약간 창의력이 그를 발휘하는 것이 장려가 되지는 않았고 한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창의성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조금씩 지금 발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저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야말로 한국에 있는 그런 교복 머리 스타일의 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외국에서의 뭐 줄리아드 같은 데서 굉장히 자유로운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양쪽을 받으셨기 네네, 때문에 네네, 네네. 그거에 대한 적절한 종합이 네. 어떻게 하면 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네.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어렸을 때 제가 받았던 교육의 그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연주를 하더라도 제 연주의 그런 기본 틀, 어떤 객관성이나 모범적인 면이 있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교육에서 그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충분히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단단한 배가 되어서 큰 바다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올해가 3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 세계적인 음악 학교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네. 30년 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의 비결. 네. 아마 저희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성장할 거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교였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한 학교였기 때문에 처음에 한 1년, 2년은 얼마나 학생이 적었고 가족같이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로 교수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를 만들어보자 뭐 그런 회의한 적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개개인이 느끼는 거였죠. 이제 처음 교수님이 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 학교가 생겼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뭔가를 잘해보자. 그래서 어떤 그 무언의 공감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논란도 굉장히 많았어요. 야, 거기 대학교 맞아? 뭐 저 학사학위 주는 거 맞아? 뭐 이런 네.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 자기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발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책임 의식.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이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게 쭉 이어져 와서 이런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대학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시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그 정말 그 탑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네, 머리 터지게 네, 지금 네, 싸우고 네, 있는 네. 이 와중에 정말 그 하나를 위해서만 쭉 너를 키워줄 학교로 와라. 그게 쉬운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거죠. 학교 초창기에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고 뭐 커리큘럼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몇 날 며칠을 토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초대 총장님 이강숙 총장님이 쓱 들어오시더니 이러고 보시더니 아무리 토론을 해봐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커리큘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어로 히든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교수들도 연습을 하고 네. 연구실에서 무대에 서고 이제 그 과정을 또 학생들이 다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 교수님이 연습을 하네. 어저께 나 레슨 해줬던 교수님이 큰 무대에서 지금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어떤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네. 진짜 그 히든 커리큘럼으로서 네. 발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체제에서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네요. 정말. 새로웠겠죠. 특히 네. 이제 학생들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는 하늘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보통 대학에서는 그리고 교수가 연습을 하고 교수가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때로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다 대학에서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는 사실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교에서의 가장 큰 챌린지가 뭐일까요? 네, 처음서부터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창의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연주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모범적이고 청중의 한두 명을 마음을 사로잡는 것보다는 많은 청중들이 그저 조금씩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연주를 했던 거죠.
그게 어떤 세계적인 네네. 추세였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아 이제 그런 연주는 재미없다. 나를 놀라켜달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작품을 보여달라. 그것의 결국은 창의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피아노 앞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인 다른 예술, 가깝게는 다른 예술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인문학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만들고 과정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각종 학교의 이 규정을 보면은 대학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설치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학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대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이 규제로 인해서 심화 교육을 할 수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네. 지금 과정 중에 있고 타 대학에서도 이런 큰 차원에서 이해가 지금 그 어느 때다 네. 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지금도 한예종이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뭐 대단한 인물들 기대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두 명의 어떤 그런 스타가 나와서 뭐 콩쿨도 1등을 하고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예종에서 수학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예술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습득된 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런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 문학의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인재를 배출해서 그 인재들이 사회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그때 바로 존재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총장님이 가끔 다른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는 콩쿨 대국이지 음악 대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뒷배경인가요? 그게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 현재 우리나라를 진단해 보면은 약간 기형적인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재가 뭐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영재들이 나온 나라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은 그런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는 있는가?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물론 지금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KBS 서울시향 뭐 국립심포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에 세계 국제 무대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가? 또 더 중요하게는 전문 연주자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연주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있는가를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해답은 거기에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도시도시마다 동네동네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걸 후원해주는 뭐 동네의 스폰서들이 있고 있죠. 그걸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음악가들이 있고 그래야지만 이게 그렇죠. 전체가 네.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조그만 타운에 이 콘서트홀을 가도 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티켓을 사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견고한 인프라 중에서 이제 대중들이 정말 공연을 보러 가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생활화되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있어서의 음악가들이 좀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거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다 시작할 때는 뭐 프리마돈나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만이 예술가의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예술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렇게 큰 무대 가리 작은 무대 가리지 말고 연주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가 있더라도 정말 우리 뭐 우리 저 구청에서 하는 20,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있더라도 거기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연주자들도 조금 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연주자들도 대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 그렇죠. 네, 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더 보급시키고 음악회, 클래식 음악회 하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연주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라기보다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얘기를 해서 대중의 클래식화가 필요합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이 연주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 좀 많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this week of The Globalist.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손지혜 out.